네, 구두상표 아닙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스콰이어 구두상표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이 얘기 알아듣을 정도면 이미 아재가 아닐까요? 애들이 에스콰이어를 과연 알겠습니까? 모르나? 그럼요. 에스콰이어 뭐 금강제와 뭐 이런 거 뭐 애들 알겠어요. 그 예전 구두 브랜드 뭐 무크, 쌈지, 네, 버팔로, 네, 버팔로 뭐 이런 거, 랜드로버 뭐. 그렇죠. 랜드로버까지는 아 요새 그... 랜드로버라 그러면 찬 줄 알겠다. 네, 그렇겠죠. 네, 신발 브랜드들 예전에 그거 잘 모르. 레인지로버잖아요. 랜드로버 네.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에스콰이어 신발 아니고요. 한때는 고급 신발에 그 백화점 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뭐 아이템 중에 하나였던 에스콰이어.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에스콰이어는 그 신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네, 팬더의 가장 원시적인 텔레캐스터의 본연의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에스콰이어 모델입니다. 그러네요. 자, 에스콰이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70 애니버설이네요. 네, 70주년 기념 모델인데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70주년이 됐다라는 건 나온 게 195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에스콰이어가 1949년도에 남쇼에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텔레캐스터가 나오기 전에 네. 두 가지 기타를 솔리드 바디를 이제 레오 팬더가 처음으로 네. 만든 게 브로드캐스터와 에스콰이어였어요. 브로드캐스터와 에스콰이어는 비슷하게 한 그 솔리드 바디의 구조이긴 한데 브로드캐스터 예. 브로드캐스터가 투 픽업 버전으로만 예. 출시가 되었고 에스콰이어는 원 픽업과 투 픽업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투 픽업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그 기본 텔레랑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에스콰이어 리이슈 모델들은 전부 다 원 픽업으로 나오면서 이제 텔레나 브로드캐스터 이런 것들과 조금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텔레캐스터와 워낙에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흡수 통합되는 식으로 정규 생산 라인에서 빠졌고요. 지금은 커스텀샵 리미티드 에디션, 멕시코 팬드 클래식 시리즈 등등에서 아하. 간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말고도 뭐 1955, 뭐 렐릭 에스콰이어 막 이런 거 막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로 정말 뭔가 이게 사운드가 지금 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느낌에 정말 원시 그 본연의 사운드 정말 깽깽거리는 그 사운드 있잖아요. 우리가 텔레 그 노케스터나 막 이런 거 쳤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뭔가 없음 예. 보다 더 없음 예. 그게 에스콰이어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우리...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팬더에서 첫 솔리드 바디 기타 모델답게 외관과 사운드는 빈티지를 넘어 원시에 가깝다. 게다가 출력은 부족하고 깽깽거린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만큼 클린턴의 뉘앙스가 약하다. 드라이브 양도 현저히 부족하다. 어떤 뭐, 장르에 써볼 수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없는 힘 빠진 다크톤도 간과할 수 없다. 이거 왜 이래 기타가? 현대 기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기타는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기술적인 단점과 난해한 활용성에도 에스콰이어를 찾는 수요는 끝이 없다. 그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에스콰이어의 역사적 존재 가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테크 뭐 약간 기타가 아니네요. 테크니컬하게는 다 까고 네.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네. 한 건데 근데 그건 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그때 리뷰를 했던 거는 195 랠릭 에스콰이어를 기준으로 했던 거였고 이번에 저희가 리뷰하게 되는 거는 70주년 기념 애니버서리 에스콰이어이기 네. 때문에 리슈죠? 가격도 훨씬 낮고 네. 그리고 활용도나 사운드 메이킹 면에서도 훨씬 예전에 그 힘 빠진 그 브로드캐스터 아니 이 에스콰이어 사운드보다는 훨씬 더 그 코어가 있는 악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왜냐면 이걸 팀쇼가 했거든요. 팀쇼가 요새 지독하게 픽업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앞으로 나온 것도 전부 다 팀쇼가 만든 건데 이 팀쇼 디자인 에스콰이어 싱글 코일 픽업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거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좀 훨씬 더 쓰임새가 있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는 팬더 기타, 그러니까 일렉트릭 기타와 비슷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동기타랑 비슷한 기타예요. 아, 네. 정말 원시 그대로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70주년 기념 모델에 직접 있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이거는 1950년 팬더에서 제공한 최초의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 모델 에스콰이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최초의 에스콰이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70주년 에스콰이어는 펀치감 있고 풍부한 톤으로 알려진 어떻게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거짓말. 뭔 풍부한 톤으로 알려져 있어. 네. 네. 파인 바디를 특징으로 로스팅 처리를 통해서 바디가 바디의 공간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스티드 파인 바디인가 봐요.
네, 70주년 기념 넥플레이트가 특징이고요. 2020년에 한정 제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파인바디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핀이 시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팀쇼가 그 50 오리지널 50 에스콰이어 영감을 받아 제작한 싱글 코일 픽업 사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타 다른 포인트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바로 스펙으로 쭉 훑어볼게요. 네. 299만원. 이건 저렴한 거예요, 사실. 에스콰이어 모델 그 랠리그로 나오면 다 500에서 1000 사이거든요. 네. 299. 싸게 나왔습니다. 서프 그린 색상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20kg, 두께는 45 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로스티드 파인 바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식 U쉐입 4개예요. 네. 굉장히 두껍고요. 네. 그러니까 80mm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91mm입니다. 지판 목재, 메이플, 이거 통이죠? 통이죠, 통. 네. 그리고 지판 공유는 역시나 예전 모델답게 7.25인치 184mm 지판 공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21 내로우 톨 프렛입니다. 팀쇼 디자인인데 에스콰이어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어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픽업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3웨이 픽업 셀렉터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1단은 톤 오프입니다. 1단에서는 톤이 안 먹어요. 2단은 톤 온입니다. 톤이 먹어요. 3단은 톤이 오프가 되면서 트래블 롤오프입니다. 톤을 안 먹는데 트래블이 까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톤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3단 셀렉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트링스루 바디 스틸 세들입니다. 자, 스펙 살펴보고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야. 조금만 줄일게요. 어,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 엄청 세게 치고 그래? 야! 진짜 막 오우. 이게 지금 잘 나고 있는 거예요, 에스콰이어 친구는. 트래블을 엄청 많고요. 응. 귀는 아프고 소리는 안 나고. 어우, 톤 한 조금만 깎으면 안 되겠다. 톤, 그 볼륨감도 같이 깎이네요. 분명히 1단하고 2단하고 소리 차이가 나요. 톤을 해도 완전 열린 거랑 톤 서킷을 거친 거니까. 이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니까 예전에 깁슨에서 처음 그 레오 팬더가 솔리드 바디 기타 들고 나왔을 때 거들떠도 안 봤지. 이딴 거를 이런 걸 사람들이 치겠니? 너네가 우리 상대가 되겠니? 이랬는데 야, 이게 20세기를 평정할 줄이야. 비인체공학적인 설계. 아, 사운드가 네. 뭐 이거 그냥 마샬 앰프인데 통기타 소리만큼밖에 안 나. 튜닝은 또 왜 이렇게 튜닝이 좀 부족하죠, 네. 뭔가. 아, 야. 야, 기가 막힌 튜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콰이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을 수 없는 이 감성 정말. 네, 그러니까요. 아유, 어떡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와, 네, 미치겠어. 듀얼리스트요?
서스틴도 없어요. 비브라토를 넣어볼까요? 코러스로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다. 네. 10점. 마샬 게인?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반주 붙여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듀얼리스트에다가 딜레이를 안 넣겠습니다. 이 모든 걸 뛰어넘는 yeah. 이 팬더의 날것의 감성이 yeah. 있죠. 그렇게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치고 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그렇죠. 에스콰이어네요. 아 yeah.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콰이어 정말 야광시계를 찬 어린이 같은 그런 표정의 사운드 쭉 같이 들어봤고요. 뭐 감성이 있어요 분명히.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감성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에스콰이어 사운드 충분히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너무 빈티지해서 모던하다. 야 좋네. 거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구나. 네. 알겠어요. 그 경복궁 앞에 가면 이렇게 그 왕 승차하는 거 이렇게 쇼 하잖아요. 네. 그 지금 보면 멋있잖아요. 네, 굉장히 뭐, 힙하죠.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썩다 썩다 이제 힙해진 예. 느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에스콰이어 중에서는 또 나름 모더나이즈가 된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모델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아 모르겠다. 그냥 저 이렇게 네. 포기. 포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무언가 이렇게 네. 될 거예요.
다 네. 대명사로 가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무언가. 네. 네. 자, Something beyond all those things 뭐 이렇게 내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뭔지 모르겠어. 자, 몇 대? 잠시만. 자,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아, 나 299만 원. 네. 네, 저쪽 뜨면 자, 아, 뭐 그러시겠죠. 10.8점. 네, 18점입니다. 네. 거기도 9가 넘네요. 네. 10점을 때려놓으니까 9.25가 나오네요. 네. 잘 때리셨어요. 자, 너무 빈티지에서 모던하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에스콰이어. 네, 잘 봤어. 이게 뭐야? 어쨌든 기타 100에서 읽어보면 기타가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유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만큼 우리 20세기의 음악 역사의 산 증인, 네. 그리고 깁슨에서 처음에 거들떠보지 않았던 솔리드 바디 기타의 그 위대한 시작,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스콰이어 모델 잘 리뷰를 마쳐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빈티지한 감성은 또 빈티지한 감성대로 또 멋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최대한 가감없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콰이어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 10점 줬으니까.